누르고 예, 거기 지금 이제 미스터 방을 이번 시간에 좀 하고요. 그 일단 이제 음성원 좀 하고 여러분이 좀 말씀하실 기회는 제가 끝날 무렵에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말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좀뭐 궁금하신 것은 질문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9장의 미스터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의 미스터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장의 미스터 방은 되게 재밌는 작품이죠. 이거는 이제 그 213쪽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미스터 방인데 이 미스터 방은요 1946년작이고 일단 1946년작이고 이 작품은 이제 일종의 여기 상당히 재밌죠. 기동량으로 배운 이제 영어를 기동량으로 배웠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군의 어떤 그 통역관이 되는 거예요. 미군의 통역관이 됐죠. 그 이름이 이제 누구죠? 방삼복이에요. 방삼복. 이 방삼복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이야기.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해방기의 혼란상을 풍자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떤 이제 뭐랄까요? 미국 대중문화가 유입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영어가 미국 관련 있는 거니까 미국 대중문화의 유입 양상을 재현했다는 거예요. 유입 양상을 재현했다는 거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자본주의 체제. 이게 일종의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자본주의 지배 체제에 물들어가는 그런 자본주의 지배 체제에 물들어가는 그러한 현실 상황. 이 현실 상황을 우려하고 그것을 폭로하는 이야기다. 일단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작품 당연히 풍자 소설이에요. 왜 풍자 소설이냐면 이 최만식이라는 작가 자체가 풍자 작가잖아요. 아시다시피 군산에 가면 최만식 문학관이 있어요. 실제로 이 최만식 문학관이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혹시 아세요? 배의 모양으로 돼 있어요. 안 가보신 분꼭 가보신데 왜 그러냐면 군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항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자를 이렇게 이제 일본을 위해서 조달하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만식 문학관은 이렇게 배의 모양으로 돼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풍자 소설이란 이 최만식이 참 대단한 작가죠. 부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인물과 사회의 결정, 모순, 그다음에 비합리, 불합리, 불합리를 따위를 풍자하는 소설이다.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오늘 배운 작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재밌는 작품을 하나 골라라 하면 제가 볼 때는 미스터 방이에요. 물론 이제 뭐그 이상의 날개 같은 경우도 재미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상의 날개는 약간 좀 심리주의적인 어떤 소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상의 날개는 이제 그런 작품이고 가장 그 재밌는 작품을 고르라고 한다면 미스터 방이다라고 저는 이제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스터 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내용 자체가 미스터 방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필기 안 하신 분은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미스터 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교재에 213페이지로 가서 최만식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1925년에 단편 거기 나오죠. 이 세길로가 이광세 추천으로 발표되면서 문단에 등단했고요. 이 카프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이에요. 그게 이제 머리글자로 코리안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인데 이 카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초기에는 동반자 작가. 이 동반자 작가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동반자 작가라는 것은 뭐냐면 동조한다는 거예요. 동조를 하지만 완벽하게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 작가를
동반자 작가라고. 그래서 이효석의, 특히 이제 이효석 같은 사람도 동반자 작가인데, 초기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노령근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령근애 한번 써보세요. 이 노령근애가 대표적인 동반자 작가 작품인데, 여기 보면 이제 배가 있어요. 배가 있으면 1등석과 3등석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1등석은 뭐겠어요? 부르주아. 부르주아 이야기고, 3등석은 프롤레타리아 이야기예요. 여러분 책에는 이제 그 이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과연 이효석이 메밀꽃 필 무렵을 쓴 이효석의 작품 맞는가 할 정도로 습작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정말 시적 수필의 경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잘 썼는데, 이효석의 노령근에는 뭐랄까 상당히 좀 개발 세발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좀잘쓴 작품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기회가 되시면, 원래 이제 국문학 공부할 땐 이런 여러 작품들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노령근애를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저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뭐 내용이 길지도 않고 하니까 꼭좀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일단 지우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 그 214쪽에 미스터 방이라고 있는데, 이게 참 재밌죠. 왜 미스터 방이 재밌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방산복이잖아요. 방산복. 주인공이 방산복이라고 그랬죠. 지금 214쪽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미스터, 그러니까 방시죠. 미스터 방, 방시란 뜻이에요. 그런데 미스터가, 이게 이제 다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미싯다하고 비슷하죠. 발음이. 그렇지 않나요? 미스터. 미싯다. 밑을 씻어준다. 아부한다. 자, 그러니까 미스터 방은 아부하는, 우리말로 한다면 방시, 이 정도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방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방시인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 보면 주출망량지도 기일 뭐 이렇게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주출망량이 뭐냐? 주출망량. 주출망량 거기 나오죠? 이 주, 낮에 낮. 출 나온다. 망량은 도깨비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출망량은 뭐죠? 낫도깨비. 낫도깨비는 뭐예요? 얼굴이 두꺼운 사람. 그다음에 무지한 사람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낫도깨비라고 합니다. 주출망량, 낫도깨비.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무지하다, 잘 모른다는 의미로 무지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자 그런 걸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작품의 시공간적인 배경을 보면, 이 작품은 일종의 해방 전후의 서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45년 해방 있잖아요. 이걸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해방 전후의 서울에서 이제 이 백주사라는 사람이 방산복을 우연히 만나요. 우연히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술자리를 한 사건이, 술자리. 술자리. 이러한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히 만나서 함께 술자리를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되셨죠? 자, 그럼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니 취하였다. 214쪽이에요. 주인은 미스터 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 백주사. 쭉 이야기하다가 내참뭐 흰말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죠. 참 거칠 거 없어. 거칠 거 흥. 어느 놈이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며 날 괄시할 놈이 어딨어. 쭉 나오죠. 뭐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비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그리 그래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현을 보면 상당히 판소리적인 문체라고 써주세요. 이 문체 자체가 판소리적인 문체. 부리부리라든가 이런 거 쓴다. 또 똑같은 처벌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리부리. 부리부리죠. 부리를 두번 썼어요.
이런 걸 처벌하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 그리고 표현을 되게 웃기게 표현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희하화. 이건 뭐냐면 웃기게 표현하는 거. 이거를 희화화한다고 그래요. 웃기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한다? 희화화. 희화화. 써놓으십시오. 웃기게 표현하는 거다. 자, 215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내참 이래배도 응댕냥 삼국물 다 먹어본 방산복 나오죠? 드디어 이제 방산복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나오죠? 215쪽에. 첫째 줄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방산복.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맥주컵을 마셨다는 말도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쭉 내려가다 보면 방선생으로 불려지는 시방도 무심중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쓱 싣고 손가락으로 낫쪽이 이게 이제 밑에 5번 나오죠. 나족이라고 나옵니다. 한 점을 집어다가 씹는다. 그래서 술은 참 맥주가 수립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방산복은 그 머슴살이를 하러 갔다가 머슴살이를 하죠. 하다가 이제 돈벌이를 간다고 하면서 일본을 떠나죠. 일본을 떠나요. 그렇다가 다시 이제 10년, 10여 년 만에 초라하게 나타나죠. 초라하게. 나타나서 신기루 장사.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산복은 상하이가 상하이에서 기동량을 해요. 기동량 해서 이 바로 S소이에 뭘 하죠? 통역을 해요. 기동량을 공부해가지고. 자, 이런 인물입니다. 이 방산복이란 인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방산복과 백두사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산복과 백두사. 자, 그럼 백두사는 어떤 인물이냐? 백두사. 자, 일제 때, 이 순사인 아들. 덕분에 권세, 부를 누렸겠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돼. 그러니까 뭐예요? 재산 뺏기고, 그 다음에 봉변대, 봉변당.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서울로 피신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백두사는 전형적인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덕에 거들먹거리 살다가 해방의 재산을 뺏기니까 이 방산복을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분풀이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저기 필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216쪽에 이제 보면 216쪽에도 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216쪽입니다. 여기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마지막 단락. 이래 보여도 나는 이게 낫죠. 3대조가 진사했고 되게 잘난 체 이야기를 하는 거. 누가 뭘 했고 누가 뭘 했고 막 뭐 이건 제가 일일이 다 안 읽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쭉 해요. 자, 그다음에 217쪽 보세요. 217쪽에 중간 정도에 217쪽에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탁원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을에 아전을 다녔다. 그 애비가 집신장사였다. 이렇게 났죠? 집신장수. 70에 아직도 살아있지만 시방도 집신 곱게 삼기로 첫지가는 방첨리가 그였다. 방산복이는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방산복 집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방산복 집안에 대한 무시라고 써도 돼요. 먹고 자고 뭐 꿍꿍하고 자식 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없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219쪽 보세요. 거기 이제 네 번째 줄에 부전자전이로구먼 이렇게 났죠. 부전자전 아버지가 하는 거 따라서 아들이 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부전자전을 뭐라고 하냐면 like father like son이라고 그래요. like father like son.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이게 이제 뭐뭐처럼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아범은 집신장수, 자식은 구두 입는 장수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그런 이야기를 또 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20쪽입니다. 220쪽. 그래서 이제 그 220쪽에 보시면 X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거기 옆에 써놓으세요. 장면의 전환이.
X라고 써진 거 옆에 쓰세요. 자,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감격의 날, 이날도 신기루 장수. 신기루 장수는 뭐냐면, 아까 신기루 장수라고 했잖아요. 돌아다니며 헌신 고쳐준 사람. 헌신발. 이런 사람을 신기루 장수라고 하는 겁니다. 방산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증을 박으며 감격의 날을 맞이하였다. 삼복은 기쁜지도 몰랐다.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다 제가 일일이 읽지는 못하니까. 221쪽에 밑에서 한 여섯째 줄.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러니까 미군의 소형 군용차를 말하는 거예요. 꼬마차라는 것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소형 221쪽에 밑에서 여섯째 줄 꼬마차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군의 소형 군용차. 집차라고 하잖아요. 집차. 그걸 말하는. 그래서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한 말이 서로 소통하지를 못했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방산복이 어때요? 어떻게 하냐면 참 재밌는 사람이죠. 이 방산복이 뭘 하냐면 하여튼 기회주의자죠. 양복을 입고 미국군에게 근접을 해. 거기다 쓰세요. 222쪽에다가 미국군에게 뭐 한다? 근접을 한다. 그걸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미군 장교 막 통역도 하고 별로 실력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거기 223쪽을 보세요. 223쪽. 거기 열째 줄 정도 쭉 내려가면 미군 장교는 이런 말 있을 거예요. 담뱃대를 집어들고 김을 수러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 값이 얼마냐고 How much? How much? 썼죠. 우리가 얼마예요가 뭐예요? 영어로 How much잖아요. How much is it? 일본어로 뭐라고 그래? 이쿠라 데스까? 이쿠라 데스까? 이러지 않습니까? 이 중국어는 또 샤오 치엔이라고 또 샤오 치엔. 그러니까 미군 장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담배 장수 영감은 30원 소래기만 질렌다. 알아들을 수 없어서 고개를 깨웃거리며 하우머치 삼보이가 너티 원, 썰티 원이라는 거예요. 30, 썰티 30원이죠. 그 can you speak? 말할 줄 알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통역이 되어주겠다. 참 그렇게 이제 돼서 통역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게 재밌죠. 224쪽에 보면 이 자리에서 신기루 장수 코삐뚤이 삼복은 미스터 방으로 승차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주급 15불, 210원 가량에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 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가 쭉 나오죠. 하여튼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뭐 이걸 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이제 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산복이. 그러니까 이 방산복의 이제 그 변천을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나왔었죠. 지금 코삐뚤이 방산복이었죠. 그러다가 어때요? 미스터 방이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방선생. 그러니까 어때? 지위가 격상되는 거알수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십시오. 226쪽을 보면, 226쪽을 보시면, 셋째 줄에 미스터 방의 신기루 장수 코삐뚤이 삼복이로부터 발전 경로는 간단하고 순조로웠다. 이렇게. 돈을 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228쪽 넘겨보세요. 자, 228쪽으로 넘겨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일종의 친일 세력, 백두사 집안의 화합한 생활. 자, 이게 나옵니다. 친일 세력인 백두사 집안의 화합한 생활. 이렇게 써놓으세요. 친일 세력 백두사 집안의 호화판 생활이 나오고 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치면서 시작해서 8.15 전까지 7년 동안 세곳 주재소와 두곳 경찰서를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 통장 만 원어치가 넘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뭐 그런 이야기가 쭉쭉 나와요. 자, 그런 이야기 쭉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230쪽을 보세요. X 밑에 X 밑에 그러니 여보게 미시따방 여기 나오죠? 거기 밑줄 쳐보세요. 미시따방 미시따방 아부한다는 뜻이 아부한다. 그래서 이제 뭐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오른쪽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한놈 남기지 말고 붙잡았다가 말이네 괴수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꾸러앉히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 다 찾고 뭐 이런 말 나오죠? 미시따방 미시따로 됐잖아요. 미시따라는 것은 뭐냐? 지저분한 걸 처리한다는 거예요. 거기 그 231쪽에 다섯째 줄에 보시면 밑시다 이런 말 나오죠? 방 미시다가 바로 뭐예요? 밑시다. 자, 밑시다는 뭐예요? 지저분한 거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이제 미스터 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과거 친일 귀족에 대한 과거 친일 귀족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역사적 자각이 부재하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231쪽에 밑에 한 밑에서 넷째 줄부터 볼게요.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돌아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이었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치물을 노대 아래로 애낌없는 채 베앗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바로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 소희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 미스터 방이 노대를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물러나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든 순간과 일치가 되었다. 에구머니 놀라 즐겁으라 했으나 이미 베앗아진 양치물은 나오죠. 키키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폭포로 내려서 쳐 웃으면서 쳐드는 애소의 얼굴 정통의 짜르르 유데빌. 그러니까 이제 유데빌 밑에 악마.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뭐랄까요. 이런 뭐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기급할 자식이라고 애소이는 주먹질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보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이제 상놈의 자식 이렇게 써는 이게 이제 지위 하락이라고 써놓으세요. 지위 하락. 지위가 떨어져 내리는 거죠. 하면서 어퍼컷으로 한대 갈겼더라고. 그렇게 나오죠. 상당히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은 이 무지한 통역사. 의지라는 거죠. 의지하는 그런 미군 장교죠. 장교까지 골탕 먹여서 응징을 하는 거예요. 골탕 먹여 응징. 자, 응징을 하니까 뭘 제공하겠습니까? 통쾌감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33쪽에 보면 이제 해방기 혼란사를 풍자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인물을 웃기게 표현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채만식 소설들이 그렇다.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 어리석은 아저씨죠. 태평천하 이런 것들이 풍자가 있었다. 그래서 지식인 성찰을 이야기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방삼복도 그렇다. 나이 30이 되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판무식
방산복은 뜻한 바 있어서 10년 동안 일다 하죠. 중국 상해를 유랑하다가 돌아와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의 희화화 나왔죠? 웃기게 표현하는 거. 풍자적 거리. 그 다음에 3번은 해방기 문화, 미국 문화의 영향. 해방기의 미국 문화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영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그런 그 친일 행적 같은 것들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6쪽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더욱 놀라운 것은 통역을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자기 전 재산의 두 배나 되는 돈을 받고 겨우 사흘 만에 연못에서 잉어가 뛰는 호화 저택으로 이사한다. 거기에 또 새로운 지배 세력에 기생하고자 백주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찾아온다. 이것은 미스터 방의 특별한 전략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미국의 힘을 과장하여 그린 것이라고 말한다. 요컨대 이 작품은 과도기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천착하고 타개할 방법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말단 통역관의 부정과 횡포를 통해 미국 문화 유입에 따른 전통의 해체, 자본주의 지배 체제에 물들어가는 한국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이제 문제가 한 다섯 문제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좀 설명을 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제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는 이 주인공 아까 설명했죠. 이 미스터 방의 이름이 누구냐? 약간 미스터 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연히 방산복. 아주 쉬운 문제죠, 이 문제는. 방산복. 자, 이렇게 볼수 있고. 자, 2번 문제는 이 백주사가 말하는 좋은 세상. 언제였는가? 당연히 광복이 되기 전이죠. 항복이 되면 서로 이념이 대립을 하잖아요. 세 번째. 해방이 될 때까지 방산복은 종로 한복판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 아까 얘기했죠. 어떤 일을 뭐라고 그랬죠? 신기루 장수. 부득 있는 일.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방산복을 미스터 방으로 완전 새로운 직업. 이게 뭐예요? 그게 미군 SOS. 이게 새로운 직업이죠. 자, 그렇게 좀 필기를 해 주십시오. 자, 1번, 2번, 3번, 4번이 쭉 나오니까 필기를 하시고요. 자, 5번, 마지막. 자, 5번에서는 뭐냐면, 이 화자는 방산복과 백주사. 방산복과 어떤 별명을 붙여 서술하는가? 어떤? 자, 이건 뭐예요? 당연히 이제 콕비뚜리 방산복. 그다음에 노랑수염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노랑수염 백두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디 나오냐면 215쪽 아까 넘어갔는데 215쪽 펴보세요. 거기에 밑에서 7째 줄, 밑에서 7째 줄 위로 올라가 보세요. 7줄 위로 올라가면 쥐상호의 대초심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가 이런 말 나오죠. 노랑수염. 병을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노랑수염인지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9장까지 제가 이제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드렸고요.